크리에이티브 존을 한번 살펴보죠. 크리에이티브 존은 지금 P, TV, AV, MB로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뭐 TV는 셔터 우선, AV는 조리개 우선, M은 수동 노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수동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M이고, 보통 뭐 DSLR을 구입해서 M으로 많이 해보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겠죠. 이런 일단 M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뭐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나 뭐 감도 이런 걸 조절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건뭐 쉬운 일은 아니라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벌브 같은 경우는 뭐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조리개를 셔터를 개방해가지고 뭐 하는 거고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존 설명에 대한 거는 여기는 C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 사용자 설정인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카메라 설정을 이 C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60D 보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설정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내 특유의 어떤 분위기에 어떤 필터를 적용해서 이런 설정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 근데 뭐 M이나 이런 것도 수동 노출 모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뭔가 찍어야 되는 거고 수동 노출에서 변경해서 찍은 그 설정을 그대로 어떤 하나의 모드로 만들고 싶을 때 이제 C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 C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셔터 스피드를 한 2000을 때려놓고 뭐 해가지고 뭔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설정을 했다 M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C에다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P에서 저장한 걸 저장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하죠. 사실 M보다는 C가 어떻게 보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프로그램 보드가 지금 112페이지죠. 11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챕터 5에 5장에 고급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 및 조리개를 설정하러서 원하는 대로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등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제목 오른쪽에 있는 이별 아이콘은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함을 표시한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보면 뭐색 공간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제목 옆에 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존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일반 베이징 모드 거의 자동 모드에서는 이런 걸 이제 설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메뉴에서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런 뭐 일반 자동 촬영 모드에서 저작권 설정, 정보 설정하기 이런 것들도 메뉴에 보면 이 부분이 아예 나오질 않죠.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아니고 그냥 밑에 자동 모드에서는. 그러면 먼저 P는 프로그램 A네요. 이거는 카메라가 피사체 밝기에 맞게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설정합니다. 이 기능을 프로그램 A라고 하고 A는 오토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P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거의 자동 노출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얘가 자동으로 잡아주고 직접 조절하는 건뭐 감도 정도가 되겠는데요. 감도하고 뭐그 외에 감도밖에 없겠는데. 일단 피사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보면서 피사체에 선택한 F1 포인트를 겨냥한다. 뭐 등등 이쪽은 사진 찍는 공통적인 방법이고 디스플레이를 확인해서 사진을 촬영한다는 건데 일단 이쪽에 보면 셔터 스피드 30과 조리개가 뭐40 그리고 ISO 감도를 높이거나 플래시 사용하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자동으로 노출을 설정을 하긴 하는데 현재 감도에서 얘가 자동으로 잡았을 때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온다거나 아무튼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깜빡깜빡해서 표시를 해준다는 거고요. 깜빡이는 경우 과다 노출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잡아서 적정한 상태면은 얘가 뭔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깜빡깜빡 숫자가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가 깜빡깜빡이면 뭔가 지금 상태로는 사진이 그 중간 평균값 중간값이 아니고 뭔가 어둡거나 밝게 나오는 둘 중에 하나다. P와 완전 자동인 차이, P에서는 AF 모드, 드라이브 모드, 내장 플래시 같은 여러 기능들이 자동으로 설정돼요. AF 모드에서는, 자동 모드에서는 지금 뭐 AF나 MF를 전환할 수가 없는 건가 보죠. 등등 돼 있고, P에서는 그거보다는 뭔가 개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외의 것을 모두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만 자동으로 카메라가 설정을 해준다는 거군요. AF 모드, 드라이브 모드, 뭐 연사도 할수 있고, 내장 플래시와 다른 기능들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프트. 이거는 지금 반 셔터 상태에서 메인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뭐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조절을 하지만 이거를 또 조절할 수, 일시적으로 한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반 셔터 눌러서 할수 있다는 거고. 뒷장에도 뭔가 설명이 있나요? 뒷장에는 이제 TV 모드고, P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위쪽에 보면, 지금 P 모드로 되어 있고요. P 모드로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지금 AF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서버, 포커스, 뭐 AI 서버, 원샷 등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지금 드라이브 뭐 단사, 연사도 조절할 수 있고, 감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걸 돌리거나 밑에 이걸 돌려가지고,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걸 돌리거나 밑에 걸 돌려가지고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돌렸을 때 반응하는 건 노출 값 정도일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반응을 하진 않죠. 직접 감도나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하는 이상은 반응하진 않는데 여기서 아까 설명에 의하면 반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그 위아래 범주 정도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셔터 스피드가 지금 60인데 요거를 뭐 25나 40이나 50이나 이런 식으로 위아래 단계 정도로 통으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였고요. 원래대로 보면 지금 잡아보면 여기 셔터 스피드가 60 정도가 나왔고 조리개 값이 3.5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감도 100, 그러니까 감도만 지금 100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잡은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은 60하고 4.0. 뭐 밝기나 이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서 조리개 값이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계속 변하죠. 이렇게 보면 60에 3.5. 그리고 여기서 돌려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노출 정도. 노출 정도를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사진을 더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밝게 만들면 셔터 스피드는 더 느려지고, 더 어둡게 만들면 셔터 스피드는 빨라지고, 조리개는 더 쪼여들고 하는데 사진은 이제 까맣게 나오고, 이런 노출 정도하고 감도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프로그램 모드가 조금 사진을 어떤 배우기에는, 설정을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모드지 않나. 자동 모드는 전부 다 자동으로 때리지만, 여기서 만약에 ISO까지 감도까지 그냥 자동으로 해놔버리면요. 이게 이제 뭐 자동 모드랑 똑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여기를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담아보면, 아, 지금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는 60이고 조리개 값은 3.5고 감도는 100이구나. 아, 그럼 이 정도 밝기에 이 정도 분위기면 이 설정으로 했을 때 사진이 적절하게 나오는구나 정도를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오토로 안 하고, 감도만 조절해가지고 프로그램 모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조리개 값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금 유의해서 보다 보면 뭔가 설정을 나중에 매뉴얼 모드에서 설정하는데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지금 ISO는 뭐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ISO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진이 좀 뭉개지는 현상이 있는데 물론 이 AS 60D는 감도가 올라가도 뭉개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감도가 높으면 사진이 뭉개지니까 감도는 최대한 낮게 일단 ISO 100을 잡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셔터 스피드가 60이 나오고 조리개까지 3.5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좀 정지해 있는 물건이 아니고 뭐 선풍기나 이런 돌아가는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치면 셔터 스피드 50, 60으로는 딱 멈춰있게 찍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셔터 스피드를 여기서 또 높이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 모드에서 할수 있는 거는 감도를 올리는 일밖에 없죠. 위에서 감도를 눌러가지고 감도를 뭐한 200? 200으로 한번 올려보죠. 200으로 올리면 지금 셔터 스피드가 100까지 올라갔고요. 100이나 80 왔다 갔다 하고 조리개 값은 4.0까지 4.0으로 됐죠. 그리고 감도는 200이고 근데 셔터 스피드 80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셔터 스피드가 한 3,400 정도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감도를 올리는 일밖에 없죠. 물론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동으로 하면 60에 조리개 값 3.5인데,
자동은 그냥 지금 받기가 충분히 받기 때문에 감도 100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건데, 아, 나는 뭔가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얻고 싶다. 그러면 뭐 ISO를 한 800까지 한번 올려보죠. ISO를 800까지 올려가지고 잡아보면 지금 셔터 스피드는 200, 160에서 200까지 올라갔고요. 조리개 값은 5.6까지 올라갔죠. 그럼 원래 만약에 매뉴얼 모드라면 여기서 셔터 스피드를 더 올리고 싶으면 감도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리개를 더 개방해가지고 조리개 값을 낮춰가지고 조리개를 더 개방하면 셔터 스피드가 또 같이 올라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모드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만질 수 있는 건 노출 값이죠. 노출 값을 낮추면 이건 역시 셔터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건 뭐 사진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더 높은 셔터 스피드를 얻고 싶다면 방법은 그냥 감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죠. 감도를 한번 6400, 뭐 최고인 12800까지 올려볼까요? 사진은 뭐 거의 뭉개지게 나오겠지만 이 상태에서 잡아보면 셔터 스피드가 지금 640에 11까지 나오죠. 꼭 반셔터를 안 해도 여기 다 계속 표시가 되고 있군요. 왜 몰랐지? 아무튼 640에 조리개값이 11이 나오고 매뉴얼 모드에서 만약에 같은 걸로 한다면 조리개값이 11이 아니고 조리개를 그냥 최대한 개방해버리면 셔터 스피드는 더 나오겠죠. 지금은 800에 11 정도가 나왔는데 최대에서 AV 모드로 하면 될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AV 모드로 하면 지금 셔터 스피드만 자동으로 잡죠.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고, 뭐 ISO는 공통으로 지금 12800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조리개 값을 낮출 수가 있죠. 예. 요거는 노출이고, 여기 위에 지금 메인 다이얼을 돌리면 이게 지금 조리개 값인데, 조리개 값을 한번 최대한 낮춰보죠. 2.8까지 낮추면 셔터 스피드가 지금 8000이 나오고, 얘가 깜빡깜빡 한다는 건 예, 너무 빠르다. 충분히 빠르다. 조리개 값을 올려도 되겠다. 뭐 이런 신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조리개 값을 5까지 올리고 한5.6 올리면 셔터 스피드가 2000 정도, 4000 정도 나오는데 뭐이 정도면은 돌아가는 선풍기의 날개도 정지 상태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니까 한번 셔터 스피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그럼 프로그램 모드로 다시 돌아가세요. 프로그램 모드에서 ISO를 너무 높이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뭐, 그냥 평상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한 1600? 1600도 사실 낮은 건 아닌데, 한 1600이나 한2000 정도? 2000 정도 때리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죠. 여기서 지금 저 프로필러를 잡으면 셔터 스피드가 320이 나왔고, 조리개 값은 7.1이 나왔네요. 이걸 찍으면 지금 돌아가는 걸로 나왔죠, 사진은. 그러면 금방 있는 그 AV 모드에서 이 상태에서 같은 ISO 2000에 조리개 값이 5.6에 지금 셔터 스피드 500이 나왔고요. 조리개 값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한 2500까지 올려보죠. 올리고 사진을 찍어보면 약간 멈춰있는 날개가 나오죠. 여기서 지금 조리개 값은 최대한 낮췄기 때문에 아예 멈춰있는 사진을 얻고 싶다면 위에 눌러가지고 ISO를 올려주는 방법밖에 한 4000, 한 6400으로 한번 해볼까요? 6400으로 하면 지금 셔터 스피드가 한 8000에서 6400 왔다 갔다 하는데 이대로 찍으면 이렇게 선풍기 날개가 정지한 것처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모드를 살펴봤고요. 프로그램 모드에서 일단 처음에는 처음부터 수동 모드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설정을 본인이 만지면서 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인 감이 있고요. 어차피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드로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은 자동으로 맞추고 자기가 이제 ISO 감도만 조절해 보면서 아, 이 정도 감도에서 뭐 사진이 별로야, 이 정도 감도에선 사진이 깨끗하게 잘 나오네, 뭐이 정도, 이 정도 밝기에서 이 정도 감도를 쓰니까 그냥 적당한 것 같아, 이런 대충 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AV 모드나 TV 모드로 가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본다든가 아니면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배우면 되겠죠. 완전 자동에서도 완전 자동으로 찍힌 사진의 그런 감도나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이 세 가지를 관찰하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사진이 카메라를 다룬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조절할 게막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들어가면 옵션이 복잡한 거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쓰는 그 기능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알고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잘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 조리개 값은 사실 그렇게 큰 신경 쓸일 없는 것 같고, 뭐 셔터 스피드나 뭐 감도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리개 값도 물론 알면 좋겠지만 어떤 심도의 차이가 있으니까.